문제는 어떤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 정수지수승을 구하라는 건데, 요 녀석 자체가 지금 2의 마이너스 12승이야, 역수니까. 그래서 요거 고치면 2의 마이너스 12승. 요거의 n분의 1승. 지수의 지수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n분의 12승. 요렇게 고칠 수가 있겠지. 그럼 요게 정수가 되려면 중요한 거는 요 녀석이 자연수여야 돼.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 그럼 여기 이제 앞에 마이너스 승이 있으니까 n은 일단 음수여야 돼. 음의 정수. 그런데 이게 10이랑 약분이 안 되면 안 되거든, 자연수 되려면. 그러니까 12의 약수. 그래서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6개.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건 뭐, 그렇게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12의 약수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부연 설명을 하면, 12는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 있는 녀석을 1씩 더해서 3 곱하기 2에서 6개 구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숫자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12가 아니라 뭐, 250, 뭐, 6, 이런 식으로 커져버리면, 소인수 분해해야지만 약수를 다 구하는 게 용이하겠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도 알아두세요.